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의 나쁜 9가지 건상, 이것을 다른 말로 구악상이라고 합니다. 구악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상은 조화 균형입니다. 그리고 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운명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상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운명의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9가지를 쭉 하고 나는 여기에 몇 가지 해당된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많이 해당된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나쁜 것은 좋게끔 자기가 노력하면 운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첫째, 얼굴이 추하고 광대뼈가 나와 있다. 이게 일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쁜 그런 관상입니다. 얼굴이 추하다는 것은 조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상은 조화 균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화 균형. 부분분도 중요하지만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얼굴이 좋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체상도 그런 체상이 좋은 체상입니다. 근데 얼굴이 추하다는 것은 조화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대뼈가 나와 있다. 여성은 광대뼈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대뼈가 툭 붉어져 나오게 되면 남편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광대뼈가 튀어나오게 되면 굉장히 활동적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젖이 있고 이가 노출되어 있다. 이 목젖은 남성의 특권입니다. 거기 남자에게만 있죠. 한데 여성분도 가늘가다 여기가 튀어나온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여성은 음인데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것은 남성인 양이란 뜻입니다. 그 기운 자체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이는 희고 가지런한 것이 좋은 이관상입니다. 근데 이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좋은 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그리고 셋째, 언제나 흐트러진 머리를 가지고 있다. 외모는 단정해야지 좋죠? 그게 사람이 봤을 때도 외모가 단정한 게 좋습니다. 근데 머리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자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계시더라도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차림도 단정히 하시고, 물론 당연히 밖에 나가실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머리는 절대 흐트러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꾸불꾸불 걷거나 쥐처럼 방정맞게 걷는다. 사람은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여자든 남자든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걸을 때 꾸불꾸불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걷지 못하고, 그리고 쥐처럼 방정맞는 그런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걸어야 되죠?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되면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걸음걸이를 똑바로 걷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팔자걸음이라든지 이런 걸음 굉장히 안 좋은 걸음입니다. 이런 걸음은 교정을 하게 되면 똑바로 걸을 수가 있으니 이런 걸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붓고 선글며 이중으로 겹친다. 눈썹이란 것은 형제공이죠. 그리고 수명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고 선글며 눈썹에 듬성듬성 이렇게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눈썹은 자연에 비하자면 초목입니다. 초목은 반듯해야 되죠. 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 한 곳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육친과의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이 육친이란 것은 이게 형제궁이라고 그랬죠. 형제란 것은 육친이란 건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 밑에 갈고리 무늬가 있다. 코 밑이 요 부분이 인중입니다. 인중이란 것은 수명을 보는 것이고 잔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고리 무늬가 있다는 것은 인중에 이렇게 행으로 주름이 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남편을 해방하고 자신의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양안, 사배가는 마음속에 엉큼한 생각이 있다. 양안이란 것은 동물 양입니다. 눈이 좀 둥글면서 눈동자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튀어나와 있다는 것은 양입니다. 우리가 어디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몸을 앞으로 하죠. 그런 위치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욕심이 많으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배관. 사배관이라는 것은 이 네 곳이 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배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흉한 눈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엉큼하고 흉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아래로 깔아본 위에 흰자가 있게끔 보시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훑겨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거센 목소리가 여유 있으면서 귀가 격한 소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센 목소리란 것은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남자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목소리 톤 자체가 높고 힘있고 굉장히 울려 퍼지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귀가 격한 소리, 굉장히 목소리가 째지는 듯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소리라는 것은 은쟁반에 옷구슬 걸러가는 그런 목소리가 아주 좋은 목소리입니다. 잔잔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은 항상 자기가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톤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검정 사막이나 수염이 난 것. 얼굴에 검정 사막이나 이 코 밑에 요 분의 수염이 난 것입니다. 이 점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난 점이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난 것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얼굴에 난 점은 그렇게 좋은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난 점은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점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봤을 때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점들이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여성분 중에 요 부분에 수염이 좀 나가지고 좀 짙은 분들이 계시죠.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고집이 세고 우둔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깎으면 됩니다. 오늘은 여성의 나쁜 9가지 관상을 봤는데
자기가 많이 해당된다고 해서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항상 관상이란 것은 개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나쁜 것이 좋게 변합니다. 그게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구악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